치와호의 한 방조제 근처에서 성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하반신만 남은 엽기적인 사건이어서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와호 부근 방조제에서 경찰 900여 명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반신만 발견된 시신의 상반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상가나 건물 등이 없는 곳이어서 CCTV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CCTV 17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지만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산책로가 조성돼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시신이 도로에서 불과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배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여름용 호디불에 쌓여 마대자루에 담긴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키는 150에서 160cm, 발 크기 210에서 220mm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검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광범위하게 보는 중인데 경찰은 시신의 나이와 인종에 대해 전문가에게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마약 반응과 독극물 반응을 추가로 분석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